청와대가 어제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고 오늘은 최초 제보자가 기자회견까지 했지만 그 의혹은 명쾌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단순히 제보를 접수한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첩보를 수집한 건지 또 그 과정에 또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는지 아직 풀어야 할 의문이 많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브리핑에서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 2017년 10월 송병기 부시장 제보를 가공 없이 요약 정리해 경찰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단순하고 수동적인 접수란 설명입니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어젯밤 YTN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보한 게 아니라 물어와서 대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보를 수집하려는 청와대 행정관의 능동적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회견에선 이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넘겼습니다. 안보 통화를 하던 중 시중에 많이 떠온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접수인지 적극적인 수집인지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는 오늘 수사기관, 즉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정치적 의도에 관해서입니다. 문제의 통화가 이뤄진 2017년 10월, 당시는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부시장이 이미 송철호 시장 측에 합류한 때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에 오염된 제보일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문모 행정관이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청와대에 근무했는데 송 부시장이 2016년부터 꾸준히 김기현 시장 관련한 제보를 전해왔다면서 현 정부 들어 추가 제보까지 더해 이를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보관 중인 제보 문서나 검찰이 확보한 이첩 문서를 확인하면 정치적 의도 여부가 명확해질 텐데 청와대는 송 부시장이 동의하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